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2차 대국민 사과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사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. 네,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%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유경 기자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잘못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9분 20초 동안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.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진정성이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57.2%로 나타났습니다. 미흡하지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 28.6%, 대국민 사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9.8%에 그쳤습니다.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수용 불가 의견이 70.9%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이 65.2%로 뒤를 이었습니다. 보수층에서는 미흡하나 수용 의견이 44.1%로 가장 높았습니다.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%로 급락해 역대 대통령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불과 일주일 만에 12%포인트가 급락했고 부정평가는 15%포인트가 급등해 89%였습니다. 서울 지지율 2%, 인천 경기 4%로 나타났고 텃밭인 대구 경북마저도 10%에 그쳤습니다. 핵심 지지층인 60대 이상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3%포인트 떨어져 13%에 그쳤습니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